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대책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그 성과를 못 낸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그 당 김정인 대표가 오해든 무신경이든 실수든 어떤 이유든 간에 발언으로 인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12월 28일 합의는 저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합의는 우리가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처럼 뒤집을 수 없는 사안이고 그것이 설사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그거를 뒤집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당론을 위반한 것이고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반드시 저희들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보지 마십시오. 야당이라도 꼭 믿지 마십시오. 여서야 되라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질책하고 야당을 견제해 주셔야 야당이 바로 갑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바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번 그 12월 28일 합의는 명백하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까 우리 김복정 할머니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전쟁 시기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12월 28일 합의에서 그 명백하게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한국 정부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얘기하는 김정인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100억 원 갖고 얘기하는데 그 돈 받으려고 합의했으면 이미 95년대 합의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 갖고 일본이 제의했을 때 내용보다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무런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마치 이 정도 합의를 해낸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95년도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를 공부부터 다시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북정교 와서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역사 공부 다시 해보시면 왜 우리가 그 앞에 정부 그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러한 제의나 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는지는 공부를 좀 하면 알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공부하지 않은 채 이만한 합의를 못했다. 왜 우리는 이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소녀상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전이나 철거 문제를 협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에게는 그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외교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지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협상 과정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일본 정부가 이게 못마땅해서 대상을 옮기면 그 앞에 하나 더 만들어드리죠. 그렇게 하시죠. 저는 여서야 됐다고 해서 반드시 될 거라고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여서야 대 속에서 우리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